오늘 HCC 뉴스가 찾은 곳은 위대한 책의 도시이자 지혜의 보고국 파주인데요. 이곳에서 재즈는 친밀한 캐릭터와 다양한 굿즈를 통해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페이퍼 포지션, IM 페이퍼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저희 HCC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 페이퍼 포지션, 종이의 자리 전시와 맥을 이어 파주 예인미술 3층에서 열리는 팝업 전시회인데요. 전시를 통해 공개된 굿즈들은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어반북스, 인쇄를 하는 회사 인쇄의 신 등의 다양한 업체와 재즈가 협업하여 만든 창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IM 페이퍼가 무슨 의미일까요? 재즈는 종이의 영문명인 페이퍼에서 직업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ER에 주목했습니다. 인쇄인을 페이퍼 자체로 해석한 건데요. 그리하여 종이가 가진 물성을 종이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유기적 관계에 있는 인쇄 행위의 포인트를 둔 채 다양한 굿즈를 만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체 외에도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MYKC가 위트 있는 타이포그래피와 일러스트를 적용해 종이와 인쇄, 출판, 파주의 키워드를 굿즈에 담아냈고, 전방위 문화활동을 펼치는 디자인 스튜디오 제로랩이 집기 제작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페이퍼 포지션 IM 페이퍼 굿즈 컬렉션은 더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29cm에서도 홍보활동 중입니다. 페이퍼 포지션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친밀한 재즈, 영감을 주는 재즈로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